장애 지급을 안 해주는 보험사의 꼼수 절대 속지 마세요. 만약 장애 지급률을 3%에 해당이 돼서 장애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보험금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동시자문이나 의료자문을 통해서 한시 장애로 평가됐다고 하면서 장애 지급률을 낮춰서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이 법적으로 해라,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믿어 넣어라, 정말 갑질하니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환자의 상태가 영구장애라고 확신한다면 소견서를 제시할 의사는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이라는 거죠. 지급률이 예를 들어서 20% 30% 많게는 50% 영구장애가 나왔을 때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서 30% 20% 장애 지급률을 낮추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의 꼼수 절대 넘어가지 말고요. 매월 보험료는 따박따박 가지고 가면서 보험금 청구할 때는 어떻게든 깎이려고 하는 보험사의 꼼수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